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여기는 대웅박 장난감. 어디 장떡대와 한번 놀아볼게요. 헬로 카봇 제트램. 헬로 카봇 제트램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놀임의 고수 카봇이라고 하는데요. 와, 일단 블랙 색상이라서 그런가요?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자, 일단 박스를 살펴보고 같이 오픈을 해서 또 변신까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트램 시작합니다. 뭐죠 이거? 헬로 카봇 무림의 절대 고수. 변신 단계가 간단하고 맞물림이 정교하다. 그대는 바람을 잘라본 적 있는가? 없음 말고. 미래에서 온 무림의 고수 카봇. 헬로 카봇. 본체와 무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져 있는 설명서 한 장이 동봉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에어리언인가요? 제트랙 관절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어깨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움직이지 않네요. 그 다음에 머리 이 정도 움직이고요. 발은 허벅지, 무릎까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은 이렇게 세워지는 정도. 뭐 관절은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로봇 모드만 봤을 때는 기본 베이스가 아티나 약간 마이스터가 생각이 나네요. 이따가 한번 마이스터와 아티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바로 자동차로 변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트램의 제트 검을 분리를 해주고요. 첫 번째로 가슴 앞부분을 닫아줍니다. 머리를 내려줍니다. 팔을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네, 이렇게 다 안쪽으로 팔을 접어주고 넣어주고 횟가닥 돌려버립니다. 휙!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닫아주면. 자, 발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쪽은 일단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옆쪽을 꺼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발바닥을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발바닥을 이렇게 밀어넣고요. 돌려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바깥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발을 접어줍니다. 안으로. 이쪽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잘 닫아주면 뒷부분도 완성이 되었죠. 차문을 닫아줍니다. 차문을 이렇게 이렇게 제트랜, 굉장합니다. 예전 카봇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전 카봇이 변신하는 재미가 굉장히 컸죠. 아티라든지 호크라든지 에이스라든지 변신하는 재미가 굉장히 많은 장난감들이었는데, 요번 자동차 비록 실제 존재하는 자동차가 아닌 미래에서 온 자동차지만 변신이 기존에 있던 장난감들, 네, 기존에 있던 카봇들 변신을 재미 요소만 모아놓은, 이렇게 딱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티 변신이랑 비슷한데? 골드렉스랑 변신이 비슷한데? 에이스랑 비슷한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이스! 댄디!
아티. 마이스터. 배틀엔 로봇으로 변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를 제거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양 문을 열어줍니다. 양 문을 열어주고 발을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옆으로 빼죠. 옆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고 발바닥 끄집어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 뒤를 살짝 이렇게 밀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나서 팔을, 네, 머리를 위쪽을 분리를 해주죠. 그 다음에 내려주고요.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팔을 꺼내주죠. 팔을 이렇게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 V자로. 크아, 멋있네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이제 얼굴입니다. 자, 대망의 얼굴. 네, 에어리온 머리를 뒤로 짠 이렇게 적혀주고요. 뒤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가슴이 V로 열리죠. 기존의 카봇 그런 변신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지 이 자동차는 미래에서 왔다는 거, 트루와 골드렉스와 마찬가지로 미래에서 온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자동차는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변신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대문박자는 갑 더 많은 제품과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